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지역 살펴드릴까요, 어머니? 저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월드메리디앙 35평 하고요. 네. 동안구 귀인동 현대홈타운 33평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두 개를 다 팔고, 예. 호계동에 있는 어바인 퍼스트나 예. 덕현주교의 입주권을 사서 갈아타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문의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매도 후에 갈아타는 거 괜찮은 건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네, 할게요. 실축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좀 진작에 좀 그렇게 마음 먹으시지 그랬었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네네. 현재 많이 올라서 지금 염려가 되긴 하거든요.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아파트가 네. 남들 그 팔달구 이쪽 수원 다 올랐는데 내 것만 잘안 오는 경향을 보일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열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기왕 내 집을 살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더 오르고 더 좋은 데이면 좋잖아요. 네네. 그런데 안 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옆에서 보기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보신 게 지금 요즘 이 평촌 있잖아요. 평촌이 서울 묶일 때 같이 묶여가지고 같이 이제 조정 지역이 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좀 두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호계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범계, 평촌, 호계 그리고 여기 금정역도 저기 역도 들어온다고 하죠. 역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여간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덕천지구 그 안양역 쪽 밑에 보면 가격들 오르죠. 우리 시청자님 혹시 그 안양대학교 이쪽에 보면 냉천지구 아세요? 예? 네, 냉천지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서 새로 짓고 있는 어바인 뭐 이쪽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집이 어디에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덕천지구가 좋아요? 아니면 냉천지구가 좋아요? 호계동 쪽이 좋아요? 저는 호계동 쪽하고 인덕원 쪽은 좋은 것 같아요. 인덕원 쪽에도 재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인덕원은 제가 봤을 내손 사지구. 때는 인덕원이 가장 지금 싼데 인덕원역 주변이 가장 많이 오를 지역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그래서 시청자님 눈이 좋습니다. 인덕원 주변으로 투자하는 거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정 지역이 된건 참조하시기 바라요. 예, 여기가 올 2월 20일자로 조정 지역 됐고요. 주변에 과천 정보타운 지금 3기 신도시 들어서고 있고요. 인덕원 월판선 월고대에서부터 판교에까지 이르는 역 개통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그래서 인동선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저는 GTX C가 개인적으로는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금정부와 가천 쪽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덕원이 산단도 많고 여기 옛날 전통 재래식 공장들이 지식산업센터와 현대식 사무실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인구가 요즘 한국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가격 상승 여력이 계속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호계 쪽이나 아니면 인덕원 쪽을 1순위 3근 삼는 거 좋고 인덕원역 주변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 수원에 그 팔달구 쪽에 있는 여기서 언급을 할게요. 그 월드가 좀 대부분 월드 있는 아파트를 좀 가격이 좀덜 올랐어요. 새 아파트들은 오르고 기존의 아파트들은 구도심이 돼가지고 가격이 좀덜 올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 마음이 많이 좀 상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다 매각하시고 이쪽으로 오는 것은 업그레이드 있는 지역에 더 장래가 유망한 지역으로 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힘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